사람은 언제 아줌마가 됐다고 느낀나? 나이 들었을 때? 아니, 아이를 낳았을 때? 아니, 바로 이럴 때 아줌마가 된다고 느낀다. 야, 있잖아. 아니, 어, 어머, 진짜 이게 사실이야? 우리 나이 합쳐서 100 아직 안 넘어가. 아직 계속 남았어요. 어, 깜짝 놀랐네. 아, 곧 있으면 우리가 한 살씩 어? 추가되니까 그럼 100살 돼. 네, 100살 되죠. 정신이 없네. 아줌마라고 느낀 때는 나이랑 상관없다. 그리고 아줌마가 됐다고 느꼈던 순간들이 많잖아요. 맞아요. 그걸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공감. 유명한 거 있잖아요. 내가 노래를 할 때 양말이 어디 있나. 너희 뮤지컬로 전화하기 시작할 때. 그게 나만 그런 거 아니지. 어디로 가야 돼? 난 당근 썰 때 쑥딱 쑥딱. 어, 이거 진짜 공감돼. 이거 어디였지? 잘못 들어왔는데 껴줘라. 몇 가지를 추려봤는데 그 중에서 가장 공감될 거 몇 가지 얘기를 해봤어요. 패션을 버리고 보온성 찾을 때. 양말 안 신어요. 어. 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발목 양말만 신었단 말이야. 여기가 A잖아. 작년까지만 해도 버틸만 했거든요. 올해 어, 안 되겠더라고. 그래. 이게 뼈가 시리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안 느껴졌을 때. 맞아. 그리고 너무 추우면 그냥 따뜻하게 입고 막 칭칭 감고. 맞아. 옛날에는 진짜 추운 겨울 견뎌야지 패션이 완성된다 막 그렇지. 이런 거 있었지. 아니 그럼 무조건 롱패딩. 신발도 패딩 부츠. 맞아. 따뜻한 거. 따뜻한 무조건 거. 따뜻해야 돼. 패딩 무게 내 등이 아픈 건 풀었어. 맞아. 아니 그래서 옷 살 때 가벼운 거 찾는 거야. 어머니들이 경량에 하는 이유가 옛날에는 아, 왜 저걸 입어. 그렇지. 이제 네모 칸으로 그게 따뜻해. 저게 뭐야. 누비. 어 아줌마야. 어. 그랬는데 그런 거 보게 되더라. 그게 하나 딱 걸치면 진짜 따뜻하더라. 맞아. 얇은데 맞아요. 맞아요. 깔깔이 같은 거 막 입고 다녀. 맞아. 아, 이게 약간 그러니까. 건강 생각하는 거잖아. 우리가 감기 들면 안 되고. 그렇지. 건강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. 생로병사의 비밀을 볼까. 아니야. 알토라를 챙겨볼 때? 몸신 나는 몸신이다 이런 거 챙겨볼 때 있죠. 공감해요? 저는 아직까지 보진 않지만 엄마가 어느 순간 미친 듯이 그걸 보는 때가 오잖아요. 그래 나 옛날만 해도 아 뭐 저런 걸 봐 재미없어 딴 거 들어 이랬는데 내가 아미 위안 저게 좋대. 허리가 그냥 가야 된대. 이런 거 있잖아. 이름을 헷갈려서 부르기 시작할 때 언니 지혜구 언니 너 성화잖아. 아 지혜야 아니 성화 아니 지혜야 아니 성화 그래. 그리고 어. 그거 있잖아. 그거 이거 그거 이거 많이 해. 이거 엄마가 그렇게 나 어릴 때 소연아 그거 좀 갖고 와봐. 그게 뭔데? 뭐야? 그래서 내가 맨날 아 그거 있지 그거. 아 거시기 그거. 나이가 든 거죠. 맞아. 굽 높은 거 못 신을 때. 집에 있어? 나 딱 하나 있어 이제. 나 이제 워커. 나도 딱 하나. 워커도 아파. 오랜만에 신잖아. 그럼 여기 종아리 빡 서가지고 너무 아파. 옛날에는 이 새끼 발가락이랑 이 엄지를 참을 수 있었어. 어, 이 아픔을. 안 돼. 근데 안 되겠어. 신자마자. 그리고 만약에 내가 굽을 신어야 된다 그러면 꼭 예비 신발을 챙겨야 된다. 맞아. 차가 있으니까. 차에다가 두고 다니고. 맞아. 됐다. 차도 나왔다 이제.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면서 구두도 편한 신발 좀 맞아. 수제 내 발에 딱 맞는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올라가는 거 같아. 비싸죠. 아유 정말 힘들다. 아프다. 이거 좀 했던 말 또 했대. 내가 했다는 걸 까먹는 거야. 엄마가 나한테 항상 뭐 이렇게 했는데 내가 했는데 계속 하고 있더라고. 그거 얘기했잖아 엄마. 또 들어. 야 너도 애나봐. 이거 나온다 이제. 엄마가 했던 말 그대로 내가 또 하고 있는 거야. 어디 이제 간담회나 미팅 같은 데 가 있을 때 케이터링 내가 뿌려올 때. 아. 어, 이거 맛있는 거다. 옛날에는 이렇게 했잖아. 근데 나는 그것도 아니야. 접신대로 누군가 안 가져갈 때 어 맞아. 거. 젊은이들이 또 함께하는 고생하면 젊은이들이 안 가져가요. 안 먹어. 남잖아. 맞아. 집에 있는 애한테 줘야지. 그렇지. 맞아. 야, 그리고 서로 친데 야 이거 내가 그러고 있다니까? 근데 옛날에는 되게 눈치 보였는데 요새는 되게 당당해져서 맞아. 죄송한데 제가 애엄마라서 애기 이거 좀 가져갈게요. 그런 거에 대한 창피함이 없어져서 없어. 옛날에 그냥 내 거 하나 먹던지 안 먹던지 맞아. 아 창피해. 우리 엄마가 그렇게 어? 그랬어? 패밀리 레스토랑 가. 진짜 심지어 비닐봉지를 싸면서 나 짜증났어. 그럼 아직 그 정도는 아니잖아. 아니 근데 떡 같은 거 싸울 수 있잖아. 빅스 같은 곳이 아니라 남의 잔치 가면 우린 싸우는 스타일인 거지. 맞아 빅스는 안 싸가. 빅스는 아직 거기까지는. 우리만 그런 거 아니죠. 아니야 공감하라고. 아직 내가 공감이 안 되시는 분은 한 3년 뒤에 다시 봐봐. 그래. 아직 20대들은 결혼 안 하신 분들 공감 못해. 왜죠? 그럴 수 있어. 근데 이게 진짜 결혼
후로 바뀌는 것 같아. 그런 맞아. 거. 뭔가 당당해졌다 할까? 어. 그것 중에 하나가 돈. 맞아. 돈에 관련한 게 또 당당해져. 예를 들면 내가 받아야 될 돈을 못 받았을 때. 월급을 만약 25일 날 줘. 나중에 줄게. 나중에 줄게도 아니야. 진짜 한 몇 주 동안 못 받은 적이 있어. 근데 내가 말을 못 했던 거야. 말을. 진짜. 어, 그냥 기다렸어. 이건 사회 초년생이기 때문에 그런 거. 근데 일부러 그러시는 건가? 그치. 그렇지. 그걸 알기 때문에. 어. 근데 이제 나이가 먹어가지고. 어. 아, 이거 법에다 걸리잖아요. 이러면서. 신고한다. 나 노동청도 가봤잖아. 그렇지. 한번 가니까 이제 알아. 아, 알아. 무섭구나. 나는 어렸을 때 돈 못 받았을 때 엄마 데려갔어. 어, 그래서 쭈뼛쭈뼛 얘기하면 엄마가 이제 손잡고 갔지. 사회 초년생일 때는 말을 못해서 돈에 대한 맞아요, 제일 맞아요. 민망하다고 생각하니까 맞아, 맞아. 예민하고 내가 이 정도 받아도 될까? 맞아 맞아. 있는데. 야 지금은 문자 몇 번씩 보내. 언제 들어오나요? 언제 들어오나요? 아직은 나는 좀 약하긴 한 것 같아. 아 그래? 어. 근데 받아야 될 돈은 받아야 돼. 그치 그치. 헌뜻 내 몸값을 높이는 게 되게 두려운데 이 둘이 딱 잡아. 아니 그거 이 이한 절대 안 돼. 어. 네. 이러고 바로. 아니 그거 아니면 뭐. 안 하면 되고. 어, 안 하면 되고. 근데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지니까 하자. 해야 될 것 같아. 또 돈에 관련된 게 환불. 예를 들면 옷에 대한 환불도 있지만 운동 같은 거 하다가 뭔가 일이 생겼을 때 맞아. 환불하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환불을 하러 갈 때 당당하게 할 수 있다. 맞아. 자꾸 건드리네 don't touch me. 운동 나가잖아요. 네. 아침에 이제 아줌마들이 많이 오잖아. 옛날엔 진짜 엄마 뻘이었거든. 어. 근데 이제는 그냥 언니들이야. 그래. 이제 내 또래야. 맞아. 어, 동네 언니들이 다 아침 운동하고 있어. 옛날에는 이제 나가면 나만 이제 젊은 나만 젊다 그래, 그래, 그래. 이랬는데 어. 지금 나가면 언니들 몸에 좋다.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막 물어보잖아. 어, 몇 살이세요? 그러면서 아 뭐 몇 살이에요? 그러면 어 아가씨인 줄 알았잖아. 그러면 입꼬리 다 올라가. 맞아. 그다음에 마스크 끼고 서포잖아요. 자기는 20대지? 이래서 아니 저 애엄마예요. 30대예요? 여기만 그런 거 아니에요? 그래서 벗으면 더 그러지. 능청이 나올 때 이 모든 걸 다 얘기해놨는데 웃었지만 현타 올 때 현타 어 맞아 우리 되게 즐겁게 얘기했잖아 그러고 한숨 쉰다 옛날엔 진짜 엄마 왜 저럴까 되게 환불 이거 바꿔주세요 막 이런 것도 옆에서 보기에는 되게 창피하고 맞아 그냥 쏘 그래 맞아 뭘 너는 왜 그래 맞아 이게 얼만 줄 알아 막 이랬는데 이제 내가 그런 모습이 될 때 엄마랑 옷을 사러 가잖아 스무 살 때였나? 사이즈 몇 드리면 될까요? 그 누가 막 88 나한테? 근데 내가 엄마 왜 그래 언니한테 88이라고? 근데 그 정도 아니야 내가 88 그랬는데 지금은 사실 옷을 내가 아줌마가 돼서 사러 가면 그렇지. 얼마 인다고 얘기를 이렇게 하잖아 맞아 맞아 숨길 것도 없고 그렇지 저 66 주세요 어, 많이 맞아 5만 이렇게 근데 어렸을 때 그게 되게 맞아 내가 66이라 말하기 부끄럽고 5라고 말하기 부끄럽고 꼭 4, 4반이 돼야 되고 근데 그런 거 없어 오히려 5 얘기하면 넉넉한 거 주세요 5 입으면 끼는 거 아니에요? 이거 안 될 것 같은데? 팔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이거 뭐예요? 5 안 되는데? 바지 이렇게 볼 때 꼭 입어볼 때 몇 번씩 안 맞는데 다른 거 입어볼 때 옛날엔 그냥 플렉스 했다면 지금은 잠시만요 집에 가서 생각나면 내일 다시 갈 때 다시 맞아 맞아 아껴보는 맞아 그래. 그러니까 맞아 옛날에 어렸을 때 나는 그 매장에 들어가면 못 나오겠는 거야 아 뭐 하나 사가지고 나도 약간 그렇다 지금은 아 잘 봤어요 좀 고민해보고 올게요 사실은 구경하고 올게요 맞아 맞아 하긴 식당에 들어가서도 다른 거 먹을까 하고 나가는 경우가 맞아, 맞아. 많은데 반찬 잘못 나왔을 때 머리카락 옛날에는 아 이거 어떡하지 지금 저기요 머리카락 머리카락 약간 나한테 조금 당당해지는 거지 당당해지는 거 같아 누구도 당당해지고 상편도 없어지고 돌이켜보니까 엄마가 나중에 너도 늙으면 다 이럴 거다 했는데 정말 그러고 있어 그러고 있어 봐. 그때 진짜 엄마한테 많이 짜증냈다 맞아 엄마 나이가 되면서 갑자기 뭉클한데? 한 10년 뒤에 또 해볼게요 10년 후에는 더 달라졌어 그래 맞아 심지어 5년 뒤에도 그럴 수도 있어 맞아, 맞아. 뭔가 또 달라졌는지 맞아. 5년 뒤에도 한번 내가 찐 아줌마가 되었다 찐이다 이거 그래. 또 이거 외에도 아줌마가 됐다고 느꼈던 순간이 있다면 여기 댓글에 또 이렇게 나눠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는 게 많으면 또 컨텐츠로 만들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알겠죠? 남겨주세요 안녕